네, 그나마 기술이 좀 덜 발달돼서 현장의 기온이 TV를 통해 가정에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 걸 다행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요, 네. TV가 터져요. 아, 정말 뭐 오늘 이 날씨는 네, 중동에 비유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어디 와 있느냐 하면 네. 부산 축구의 고장 아닙니까? 또 부산하면 아, 그렇죠. 네. 네. 자 명문팀과 함께 또 이제 슛돌이 3기의 총 16번째 경기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만 뭐 다 아시다시피 차범근 축구교실 그리고 슛돌이 1기를 제외하고는 진적이 없는 네. 슛돌이 3기고요. 그렇죠. 그동안 이제 너무 이제 홈에서 경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원정 경기 하다 보면 혹시 또 적수 다음 적수를 만나게 될지 모른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부산에 오지 네. 않았습니까? 오늘 또 서포터스도 네. 또 미모의 여성들은 카라가 아. 카라가 왔어요. 카라 네. 카라 네. 또 우리 슛돌이 선수들이 또 이쁜 여자 연예인들 좋아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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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대거 4명 아. 4명이 이제 출동해 했어요. FC 슛돌이 이강인, 김성민, 김성준, 서여셉, 이동화, 신재유 부산 나이파크 유소년 축구단 이호근, 김영준, 유상현, 백동수, 최성우, 허영준 슛돌이 하이매치 16번째 대결 FC 슛돌이 대 부산 나이파크 유소년 축구단. 자, 경기 이제 시작이 네. 됩니다. 역시 김미옥 주심의 휘슬과 함께 자, 이강인 바로 슛! 이강인 바로 슛! 휘슬과 함께 이강인 바로 슛! 골이에요. 그렇죠. 브라보! 몇 초 만, 3초 만에 한 골! 이강인 바로 슛! 골이에요. 그렇죠. 네. 아, 잘해야죠. 지금 경기 시작됐는데 한 명만 정신 차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상대 팀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었고 아. 이강인 선수 예, 골을 그냥 넣어버렸습니다. 자, 가장 단시간 내에 골이 예. 들어간 예, 기록이 되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아 그 사이 뭐 1초도 안 걸렸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예. 아, 이거, 자, 이 지금 한번, 이쪽에서도 나오네요. 이쪽에서도 나오네요. 그러나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잘 찬다. 아, 저 선수를 또 눈여겨봐야겠네요. 홈이. 굉장히 큰 선수인데요. 네, 71번이네요. 네, 주장 완장을 찾고요. 71번이라는 등번호는 저희가 슛돌이 중계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네, 상상을 못했습니다. 자, 서여셉이 걷어냅니다. 자, 이강인. 바깥으로 걷어내는 공. 지금 이 작은 7번 유상현 선수가 계속해서 보이는데요. 네. 네. 일단 이제 유상현 선수가 아무래도 부산 아이파크에서는 이제 네. 경기를 좀 조율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강인 치고 나옵니다. 나옵니다. 여기서 걸렸는데요. 자, 이호근 치고 나옵니다. 이호근. 아, 이 선수가 굉장히 큰데요. 네. 자, 그대로 슈팅이 됐습니다. 네. 신재유 골키퍼 잡아냅니다. 자, 아 그래도 저 나름 만만치 않은 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압박이 좋아요. 네, 자 오른쪽에서 유상현 안쪽으로 연결 그렇죠. 그러나 걸립니다. 지금 이 선수들 공식적으로 집계된 축구 경력은 2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아, 얼마 안 되는군요. 네. 자 그러나 아마도 이 팀에서 축구 실력을 쌓은 것이 한 2개월 정도 된다는 얘기인 그렇죠. 것 같고요. 예. 실제로는 이제 이 팀에 들어오기 전에 축구를 이제 각 동네에서 잘하. 네, 축구를 이제 각 동네에서 잘하던 선수 같아요. 걷어냅니다. 자, 이호근 안쪽 연결. 그러나 일단 이강인이 끌었고요. 역습입니다. 서유셉. 가, 여셉이! 가! 저! 서유셉 바로 공격 앞으로 가면서 압박을 하죠. 일정한 거리는 그렇죠. 보여줘야 됩니다. 아, 너무 정면인데요. 네. 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넘어지면서 흘렸어요. 아. 네, 뭐 쓴다고 쓴 건 아닌데. 자 이렇게 되면 페널 아니야. 페널 아니야. 이강인 선수 지금 위치는 왼발로 네. 예. 연속 자. 골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강인 그대로 슛. 그렇죠.
그렇죠. 오늘 슛돌이는 이강인 선수의 득점 이외에는 공격 슈팅이 서희섭 선수의 이제 역습 한 번밖에 없어요. 네. 네. 허구나 골대 안으로 잡아 골대 안으로. 자 부산 아이파크 글쎄요. 네. 이왕이면 전반전에 좀 따라가 주는 게 좋죠. 오! 전반전에 좀 따라가 주는 게 좋죠. 오! 맞습니다. 아 똑같은 방식 아니겠어요 이강인과. 네. 자 이렇게 해서 한 점을 금방 아, 네. 만회를 했습니다. 이러면 또 할만하죠. 자 네. 이번에도 이제 신진우 선수가 힘을 차렸어요. 우리가 아는 실력으로는 이것을 이제 못 막을 선수가 아닌데. 그럼요. 지금까지 신재유를 이렇게 공략해 온 상대 선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본의 아니게 했네요. 또 이강인이에요. 이강인 또 들어가요. 또 이강인이에요. 이강인 또 들어가요. 아 이거 참 뭡니까 이게. 이게 승부차기를 처음부터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받은 거 돌려준 것뿐이에요. 네. 자 그럼 또 이호근 선수가 차나요? 자 같은 선수가 계속 차는 승부차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뭔가요? 네, 이호근과 신재유의 대결. 강인! 강인! 강인아! 강인아 다 내려가 다 내려가 다 내려가. 내려와. 다 내려와 다 내려와. 재유 보여줘. 재유 안 보이게 하지 말고 재유. 성민이 재유야 가리잖아. 재유 보여주라고. 근데 저한테 안 보여줘. 자 이호근이 준비를 하고 있고. 자 이호근 선수 한번 네. 보죠. 이호근 슛. 자 이호근 선수 한번 보죠. 네. 이호근 슛. 골! 이호근 슛! 골! 아 정말 이게 뭡니까? 야, 이거 슬슬 말이죠. 네. 아 이거 보는 사람이 참 이거 짜증을 내야 할지 참 아 재밌어 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이. 예. 네. 성민아, 승준아. 다 들어가라니까 왜 안 들어갔어? 슛돌이 감독님 말씀 들어야지. 자 오늘은 날씨가 워낙 더워서 그런지 선수들이 이제 아기자기하게 만들어내는 플레이보다는 한 방에 네. 의존하는 경향도 보이는군요. 아 그럼요. 네. 아, 오히려 그렇지. 그런데 오늘 아주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 바로 이 이상현 선수예요. 태클에서 걷어내는 게. 지금 공식 기록 2개월 경력 같지가 않아요. 자 네. 안경을 끼고 땀에 네. 지금 안경에서 흘러내리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희도 그런데 뛰는 선수 오죽하겠습니까? 자 김선수 네. 바로 그렇죠. 김선수 김선수 바로 그렇죠. 김선수 길었는데 오토파 잡아냅니다. 지금은 트래핑이 조금 길었어요. 아, 아깝네요. 네. 공을 굴려놓는 쪽도 괜찮았죠. 네. 네. 방향도 괜찮았는데. 자 이런 잠패스가 이제 연결이 되고 자 그대로 반짝긴 나갑니다. 아 지금 땀이 눈에 들어가서 보기가 참 어려운 상황. 네. 그래도 안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골키인데? 네. 골키 코너 맞아 코너 제일 나봐 코너? 상대편 발목구 알았어 힘 빼지마 오늘 많이 해야 되니까 재유야 재유야 힘 빼지마 오늘 힘 빼지마 저기서 재유야 거기서 아까처럼 저기서 키 크잖아. 그러면 너 앞에 있으면 사람 있으면 비기라고 그래 안 보인다고? 어? 자, 이 집중력이 저희도 없어지는데요. 네. 예. 아, 김성민이 가슴으로! 가슴으로! 아, 가슴으로 해요. 이거는 없어? 아, 잠깐만. 가슴으로! 아, 자칫거리 해요. 김동준 선수의 가슴을 맞고 들어간 것이 뺨을 그냥 때려버렸네. 요셉 헤딩! 잔인하게 더운 날입니다. 자 띄워줬고요.
아, 자, 오늘은 다 한 방이에요. 아, 자, 오늘은 다 한 방이에요. 어, 그대로. 오늘은 다 한 방이에요. 어, 그대로. 김성민. 이야, 멋진 거 같은데. 자, 첫 번째 쿼터 전반전 앞부분에는 이강인 선수가 멋진 플레이를 좀 보여줬다면, 예. 아 이제 전반전 뒷부분에서는 이제 김성민 선수, 아 이번에 각이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아, 그거 돌려차네요. 멋진 한 방이었어요. 자, 이게 또 다시 또 한 번, 그렇죠. 아, 슈가 앞에 나와서 역시 유상철 예. 감독이 지시한 대로, 네. 예, 잘했어요. 신재유 선수가 이제 오히려 그 수비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조금 앞에 나와 있었고, 그렇죠. 수비수들이 이제 골라인에 포진을 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신재유가 빠뜨리면 선수들이 발로 해결하는. 네. 아, 역시 유상철 감독. 네. 아, 정말 좋은데요. 어! 슛했습니다만은 못 맞고 흘렀고요. 자, 이호근. 이호근 선수의 이제 아 이태석. 아 이태석 들어갔네요. 자, 이태석. 이태석 선수 이제 아버지가 이 경기장에서 우리가 이제 폴란드 이길 때. 첫 골 어시스트 하지 않았습니까? 아 반대쪽에 네. 이강인. 아 패스 좋아요. 자 왼쪽에서 안쪽 연결. 오! 잘했다. 자 왼쪽에서 안쪽 연결. 오!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했던 수비와 뒤집어놓은 선수. 아하. 이미 자책점을 한 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서희섭 선수 발에 맞았을 수도 있고 유상현 선수 몸에 좀 맞았을 수도 있고 말이죠. 네. 때문에 자 전반전 뒷부분을 마쳤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잠깐만 저기 잠깐만 나와 동아야 잠깐만 나가요. 발로 가서 하나 나갔다. 괜찮아. 괜찮다. 왜? 정아 왜? 빨리 소독만 할게. 정아야, 그거 해야 되네. 뭐야, 안 아파. 너 주사도 주방이네 맞았잖아. 주사보다 안 아픈데. 그러면 어디 가? 엄마가 볼게. 엄마가 보자. 다 잤었니? 어디 어느 쪽이야? 어디? 누구? 여기까지 거? 애기! 안 나잖아. 앞에 쳐 있어? 네, 따끈한 마이크 찜질을 원하시는 분은 080-5081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아주 네. 날씨가 뭐 네. 이제 시간도 그렇고요. 엄청 네. 더울 때예요. 아, 선수들이 굉장히 힘들 텐데 네. 이 일정을 잡는 우리 저 슈트리 제작진들은 네. 아, 아주 미치겠어요. 그렇네요. 네. 비 오는 날 경기 잡고요. 네. 예. 가장 더운 날이 부산 와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이호근 오른쪽 슛 들어갑니다. 이호근 골대 보고 골대 보고 오른쪽 슛 들어갑니다. 이호근 안쪽대로 오 골대 안쪽대로 오 골대 오 깜짝이야. 오늘 골대 두 번 맞췄습니다. 부산 아이파크 유소년 팀. 네. 네. 자 이강인 반대쪽에 서유세 비어 있어요. 선수 보는데 아, 요 앞에 수비를 일단 뒤집고 아, 그대로 왼발 슛. 아. 그대로 왼발 슛. 아, 아깝네요. 손에 맞았어요. 김성민의 이제 또 왼발 슈팅이었다는 것이 그래도 이제 왼발이다 오른발이다를 본다는 얘긴데 말이죠. 자 김성민이 오른쪽에서 쳤습니다. 자, 집어 넣어주죠. 서유세. 요새 요새미래 요새미래. 이게 무슨 짓이에요? 골키퍼 선방으로 지금 이제 다 잘 된 건데 그럼요. 말이에요. 아, 그걸 임성민 선수가 손으로 잡았어요. 아, 신재유! 자, 신재유. 자, 신재유가 차나요? 네. 자, 골 넣는 골키퍼. 자, 신재유. 그렇죠. 이제 여태까지 세 골 기록이 있거든요. 신재유! 신재유! 신재유!
때 김정인 선수를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관례를 많이 만들었었는데. 슉!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관례를 많이 만들었었는데. 슉호! 네, 공이 빨랐어요. 신재윤 선수의 득점 오랜만에 터져 나옵니다. 총 네 골을 기록하게 되는 신재윤 선수 이제 7대2로 앞서가는 네. 슛돌이 3기입니다. 100%예요. 아, 지금 뭐 아, 팀 내 그 자체 세러머니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어요. 네, 한 번 그 등 대고 기대한 분이죠. 다시 일어나게 해주는데요. 네, 저희 지금 맨발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야 이거 되고 그런데 선수들은 뭐 특별히 뭐 불평 불만하는 선수가 없어요. 네. 자 이호근 선수. 자 또 이 뭐 늘 같은 방법이에요. 네. 바꿔야죠 방법을. 네. 이제 다른 방법으로 골을 네. 넣을 생각은 해야 됩니다. 자 이호근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고 근데 뭐 안에서 기다리는 선수가 두 명. 아 저 유상현 선수가 들어왔어요. 네. 네. 자 들어와야죠. 배치! 네. 자 들어와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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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요. 네! 네! 난 이거 내가 못 봤어 무효. 무효 무효. 오! 들어왔어요. 그래요. 유상현 선수 골을 집어넣습니다. 이번엔 자기 골대가 아니라 상대편 골대에 골을 네. 집어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대 오랜만에 아 득점. 7대 3이 됐습니다. 슛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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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화이팅! 우리나! 와 잘한다! 자 공을 따냈어요 신재유. 골키퍼 아니어도 좋아요. 예. 자 이태서. 이태서 아 여기서. 어? 왜? 우리 파울이야? 아 옐로 카드가 나왔어요. 옐로 아, 카드. 누가요? 어 예. 신재유. 예. 네. 사실 이 아이 매치에서 옐로 카드 받기가 쉽지 않은데. 네. 어쨌든지 저 노랑 스타킹이 계속 걸렸거든요. 네. 노랑 거 하나 받네요. 글쎄요. 김용 주심하고 오늘 그 옐로 카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더니 결국은 끈에 드네요. 골대 안으로 들어가. 골대 안으로. 재유. 골대 안으로. 재유야, 너 잡으면 안 돼. 걸을 때가 돼. 아, 이거 안 들리네. 아, 뭐가 아파. 어머, 어떻게 말하죠, 감독님? 어머, 어떻게 말하죠, 감독님? 이호근 그대로. 오! 김성민이 잘 막았습니다. 다시 한번 슛! 아, 신재유! 신재유 맞고요. 자, 신재유가 치고 올라옵니다. 자. 신재유의 단독 골. 혼자서 지금 아주 경기장 다 뚫었어요. 신재유! 신재유! 가! 신재유! 신재유의 단독 골. 혼자서 지금 아주 경기장 다 뚫었어요. 아, 돌아가지 못합니다. 진짜 많이 제쳤는데. 아 신재유 혼자 지금 말이죠. 어 굉장한데요. 25m? 예. 네, 그 정도를 지금 혼자 몰고 왔어요. 그렇죠. 이쪽 페널티 에리어에서 저쪽 페널티 에리어까지. 아. 네. 자 오른쪽에서 김성민 안쪽 주고요. 어 여기서. 자 공을 밟았고. 네. 자 김성. 자 김성. 김성은 아니네요. 자 아. 여기서 다시 이동하죠. 여기서 다시 이동하죠. 이동화가 오랜만에 골을 기록합니다. 아, 이동화가 저런 걸 잘해요. 네. 자 지금까지 모두 6골을 기록한 이동화 선수 경기가 이렇게 돼서 8대 3이 됐습니다. 자 신재유 슛. 자 반대쪽 자 이동화 슛. 신재유 슛. 자 이동화 슛. 네. 신재유 슛. 자 이동화 슛. 그렇죠. 이동화. 연속골을 기록하는 이동화. 잘하네요. 이동화가 오늘 한 경기에서 두 골.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9대2가 아 9대3이 되는군요.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네. 부산 아이파크 선수들이 좀 집중력이 올라올 필요가 있어요. 아 진짜. 네. 부산 아이파크 선수들이 좀 집중력이 올라올 필요가 있어요. 올라올 필요가 있어요. 아 진짜. 아 진짜. 와. 아 수비를 잘했는데요. 아 수비를 잘했는데요. 어.
먼 거리. 아, 자, 김성민 역시 더 먼 거리에서 이 우중간도 아니에요. 우중간에서 훨씬 뒤쳐진 지점에서. 네, 참 축구 편하게 해요. 크게 하는 김성민 선수. 저는 정말 축구를 앞으로 커서 저 선수처럼 하고 싶어요. 지금 다 컸는데 뭘 더. 아, 그런가요? 예. 네. 여하튼 김성민 선수처럼 축구하고 싶어요. 네. 네. 성민! 자, 들어가. 들어가. 아, 성민이 너무 잘했어요. 어려운 순간. 안 더워. 덥잖아. 자, 오늘은 뭐 이강인이 거의 투입이 안 되는데 오늘은 바깥에 있는 이강인이 거의 김산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MSC 선수는요. 쉬게 놔두면 안 돼요. 저런 증상이 나오죠. 오늘처럼 더운 날은 이제 안 넣어주면 고마울 것 같은데 저희 같으면. 하나 잡나 했더니 빠졌어요. 아, 김유림이 또 있긴 있었어요? 네, 근데 빠진 게 잘 됐어요. 그래서 골키기예요. 자, 지금 방금 또 이동하 선수가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데 오우빈이 앞쪽으로 길게 찹니다. 자, 김산원을 김산 쪽. 자, 지나가죠. 예. 네. 자, 그리고 이태석입니다. 아, 이태석! 자, 지나가죠. 예. 네. 자, 그리고 이태석. 아, 이태석! 야, 차 임준아. 올라와야지. 와. 와. 자, 지나가죠. 예. 네. 자, 그리고 이태석. 아, 이. 자, 그리고 이태석. 아, 이태석! 야, 이태석. 흔들어 마셔! 흔들어 마셔! 단독 돌파. 아, 모처럼 슈팅할 때 킥이 조금 약했어요. 예. 자, 이번에 두 명을 사이에 삐집고 나오는 게 아, 예사롭지 않아요. 자, 이렇게 또 경기 끝났습니다. 7대 3. 정말 이건 숫돌입니다. 자, 어쨌든 뭐 부산 아이 박효유 선수 팀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 아마 오늘 이제 경기를 그냥 뭐 즐기는 경기 차원으로 오늘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러 선수들에게 이제 또 좋은 경험을 시킨다 이런 차원이었는데 여하튼 오늘도 슛돌이가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네. 아, 슛돌이 좀 누가 좀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슛돌이 선수들 오늘 더운 날씨에 무척 고생했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도 정말 많이 드셨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도움 말씀해 이병준 해설위원. 고맙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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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